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가 유통되도록 가짜 서류를 발급해준 혐의로 현직 해경 간부가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해당 간부는 방제업체로부터 뇌물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. 이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주 한 비영리 단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.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했고 이를 해경이 적발했지만 묵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고발 대상은 여수해양경찰서 간부인 A경정. 이 단체 대표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의 정상적인 유통증명서가 발급되는데 A경정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2014년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건 당시 A경정이 방제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. 해당 메모는 여수해양경찰서 내부 고발자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게 이걸 알고 됐을 때 상당히 경계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고요. 네, 이걸 사건 수사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. 검찰은 해경에 A경정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해경은 A경정을 즉각 직위 해제했습니다. A경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말 안 합니다. 전면 이렇게 말 안 해요. 이거는 이제 지방청에서 감찰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겠지.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의자 신분인 A경정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